한끗 4강 2번. 자, 이 2번 같은 경우도 어법 문제밖에 낼게 없는 것 같아. 굳이 낼것 같으면 이렇게 in fact that 해가지고 문장 넣기 낼수 있는데 그렇게 내기는 좋은 문장은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어법에 조금 신경 쓰면서 우리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링컨은 종종 묘사됩니다. 뭐로써? As a sloppy dresser. 아주 엉성한 그런 옷 입는 사람으로서. 해놓고 얘는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낫겠지. being이 생략된. 뭐? 소홀한 가운데. 뭐에 대해서? 그의 외모에 대해서는 소홀한. 엉성한 옷 입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근데 in fact, 실제로 he was a regular customer. 그는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최고 재단사에. 어디? 바로 스프링필드, 일리노이. 자, 이래놓고 얘도 이것도 분사구문인 거야. 뭐 하면서? 바로 1년에 두 벌을 사면서. 그러니까 뭐 그가 사는 거니까 능동의 ing가 돼야 되겠지? 뭐 별로 어법은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연결사 이 in fact 실제로 요거는 좀잘좀 알아놓자. 그러니까 엉성한 드레서였는데 옷 입는 사람이었는데 실은 그는 아주 최고 재단사의 고객이었다. 그 얘기겠지. 자, 그러면서 that was at a time. 그것은 바로 때였었다. 어떤 때? 이게 관계부사인 거야, 관계부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고 묻혔던 때. 어떻게? In the same suit. 그 똑같은 양복으로. 그러니까 양복 한 벌로 살았고 죽었고 묻힌 바로 그런 때였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옷을 여러 벌 사는 그런 때는 아니었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서 it's true.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가져오 진주어야. 자, 진주어 안에 뭐라고 돼 있지? Lincoln had a little formal education. 링컨이 거의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자, 교육 같은 경우 여기 s가 없잖아. 셀수 없는 거니까 바로 불가성 명사. 그리고 어가 붙으면 이게 긍정의 뜻인데 어가 없다라는 거는 부정의 의미겠지? 그래서 거의 받지 않았다는 거야. 받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거 원래는 education이지, education. 근데 이 링컨이 발음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이걸 내용이. 자, 뭐 했듯이 그가 might have pronounced it. 그것을 발음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바로 그 education을 education이라고 발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링컨은 거의 education을 거의 받지 않았다.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서는 뭐 당연히 선시제가 들어가야 되겠지. 링컨이 뭐 지금 옛날에 발음했지 뭐 지금 발음한 게 아니잖니. 그러니까 might have PP가 돼야 된다. 자, 거의 모든 것. 그가 land. 이거는 사실 런드겠지. 런드를 갖다가 이제 얘는 발음을 land라고 했다 이 얘기야. 그가 배운 모든 것. 여기서 얘가 목적어다. 그가 배운 모든 것을 그는 얘가 주어야 가르쳤습니다. himself 그 자신에게. 자, 여기선 그가 누구를 가르쳐? 자기 자신을 가르쳤다 이 얘기야. 독하겠다 이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되면서 himself 들어간다. All his life, 그의 모든 인생 동안 그는 말했습니다. Dar for dare. dare에 대해서는 dar. git for get. get에 대해서는 git이라고. 그리고 can에 대해서는 king이라고 말했대. Even so. 근데 뭐 그럴지라도 그는 이렇게 잘못 말했다 할지라도 he became an eloquent public speaker. 그는 아주 설득력 있는 웅변력 있는 그런 대중연설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연설가는 뭐할수 있지? Could hold the best audience spellbound. 자, 뭐야? 이거 사실 오형식이다. 그런데 그는 붙잡아들 수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엄청난 그 청중을 어떻게? spellbound, 주문에 걸려있게. 여기서는 이거 PP잖아. 얘하고 얘가 이 관객들이 걸려있는 거니까 PP형, bound가 온 거다. 물론 뭐 수고처럼 Hold the best audience spellbound 하면 뭐그 청중을 완전 매료시키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직역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어쨌든 PP라는 거 명심하자. 대다수의 청중, 엄청난 청중을 매혹시킬 수 있는 그런 대중연설가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병렬이지. 근데 관계사 후주, 후주 뒤에는 완벽하게 온다는 것. 그런데 그 작가의 가장 멋진 그 어구들은 Still ring in our ears. 우리 귀에 아직도 울립니다. He was known. 그는 알려졌습니다. 뭐한 것으로? Sit up late. Lately 하면 우리 이거는 최근에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맞지가 않지. 그러니까 sit up late. 늦게까지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로? 밤으로까지. 자, 이래놓고 얘는 이제 분사구문이야. 자, 뭐 하면서? 바로 discussing, 토론하면서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백악관의 방문자들과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걸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나올 수 있으면 이제 뭐 내용일치 문제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외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제 어법 바로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어법에 나올 수 있는 거 기존 문제도 어법이었는데
또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선생님이 표시했던 이 부분이라는 거 너희가 명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임팩트 부분이 있잖아.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연결사 좀 체크를 해두자. 그리고 문장 넣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